네, 안녕하세요. 무용 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베트남에서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여자를 좋은 여자라고 말을 하나요? 네, 남자들에게 물어보면요, 아마 90% 이상이 이쁜 여자일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거죠. 그죠? 돈 많고 이쁜 여자, 착하고 이쁜 여자, 성격 좋고 이쁜 여자, 몸매 좋고 이쁜 여자, 다 이쁜 여자를 원하는 거죠.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임금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런 정치적인 그런 개입이 있으면은 모를까, 정치적인 개입이 없다고 그러면 임금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성격 좋은 여자? 아니죠. 이쁜 여자를 간택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엔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베트남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한국 남자들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 이쁜 여자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이걸 전 세계로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돈 많이 버는 축구 선수들의 여자친구나 아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쁩니다. 맞죠? 그리고 유명한 우리, 네, 연예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는 뭐 아랍 왕자나 뭐, 예, 다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이쁜 여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전 세계 어느 남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이랑 똑같은 대답을 할까를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우리 이 친구들에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설문조사하기 진짜 힘듭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죠. 성은 여자죠. 근데 물어봤어요. 그럴 때는 형식적인 대답이 오는 겁니다. 형식적인 대답이 오는데 어떤 대답이 오냐면 이렇게 옵니다. 제일 처음 좋은 여자는,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는 착한 여자 뭐 이렇게 성격 좋은 여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똑똑한 여자가 첫 번째라고 합니다. 똑똑한 여자. 그러면 이 왜 똑똑한 여자가 첫 번째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성들이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본인이 똑똑해야 되는 거죠. 여자들이 똑똑해야만, 네, 우리 가정도 잘 꾸려 나갈 수 있고, 네, 경제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잘 보면 수동적인 여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요즘은 좀 달라졌나요? 우리 좀 순종적인 여성분들, 네, 여자라고 좀 그러기에 그러네요. 좀 무섭네요. 네, 또 이제 좀 이렇게 잘,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잘 뒷받침해 주는 이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베트남에는 이런 수동적인 여성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능동적이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선택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를 고를 때도, 그래서 여성들이 좀 반대되는, 오늘의 주제와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왜 이 친구들이 똑똑한 여자가 첫 번째이냐면요, 남자를 고를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물론 남자의 능력을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좀 더 잘생긴 남자보다는 생긴 거를 덜 중시하는 것 같아요. 외모를 덜 중시하고 나이를 덜 중시하고 경제력을 더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성들이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밝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남자를 볼 때 냉정하게 보는 거죠.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이성에, 조금 이성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남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외모보다는 경제력을 더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살아보시게 되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베트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시는 내용인데요. 어디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카페에 와도요, 남자 직원들도 있지만 여성 직원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일하는 데 가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자 직원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진짜 사무실에서는 남자 직원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한국에서 여행사 말고 또 제가 베트남의 이런 사무실을 가봐도 남자 직원 진짜 많이 없습니다. 남자 직원의 비율이 정말 적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카페 주인들도, 심지어는 어떤 이런 그 상업체 조그만한 자영업의 주인들도 다 여성들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의 주인들이 남자인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도 베트남에서도 아주 큰 사업을 하는 큰 사업체의 어떤 주인이나 아니면은 그 오너는 남자인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의 주인들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상당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말하는 똑똑한 여자가 첫 번째라는 게 이게 그냥 외국 사람이 물어봐서 대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씨 착한 여자라고 합니다. 마음씨 착한 여자. 자기들도 이렇게 여성들도 여성이 보기에는 엄청 독한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뒷담화 까고 이런 거 실제로 있어요. 엄청 독하게 굴고 엄청 성격이 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씩 느껴져요.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마음씨 착한 여자입니다. 마음씨 착한 여자.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물론 이제 착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착하고 경제력도 있었어요. 근데 착하고 경제력도 있으니까 그 사람 주위로 사람이 계속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보게 되면 어디 가게 되면 돈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터치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걷어가지고 내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이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딱 가면요, 자기가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계산을 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이제 모임끼리 다음에 만났으면 계산을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계속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때 한국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도 우리가 이번에 계산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계속 계산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그분이 의사분이신데 여성분이고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의사라고 해서 의사라는 직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들도 이렇게 계속 돈 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 주위로 인맥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가 손대는 사업마다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그냥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우리 많은 친구들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계속하고 계속 그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의사인데도 돈 안 쓰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는 자리나 식사하는 자리도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말하는 거 이렇게 착한 사람 이것도 자기들의 여성들이 말하는 거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움직이다 보면 그 사람 위주로 모이는 걸 보고 나서 아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이 없는 사람, 잘 베푸는 사람 베트남에서 인기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경제적인 수준들은 상당히 낮지만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주위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요. 특히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게 되면 그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꼭 은인처럼 생각이 되고 상당히 고마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부각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돈도 좀 쓸 줄 알게 되면은 더 큰 부자가 되는 게 지금 여기 베트남의 실정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니까 세 번째는 이쁜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쁜 여자를 데려고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좀 이뻐지려고 하는 욕구가 한국 사회에서보다는 조금 이렇게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쁘다라고 하는 것은 네 물론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이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이 친구들의 기준에서는 피부가 하얀 사람을 엄청나게 이렇게 선호합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서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피부가 하얀면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가꿀 수가 있잖아요. 또 햇볕에 노출이 안 되게 되면 피부가 하얘요. 그리고 다른 이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라오스나 캄보디아 사람들보다 이 베트남 여성들이 보게 되면 피부가 좀 흰 편입니다. 그게 왜냐면 이 여성들 사이에 피부를 희게 가꾸려는 욕망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자기가 이뻐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옷 입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서는 조금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섹스 어필을 한다라고 하죠. 그죠? 이게 남자들에게 이렇게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약간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밤에 나가고 밤에 모임이 있고 하게 되면 야한 옷들을 상당히 많이 입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고 더운 여름이면은 아주 짧은 바지 또는 가슴이 파진 옷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여성들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어떤 여성을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이 친구들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이용도 해요. 어디에서 그런 걸 느끼냐면요. 카페에 가보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잘 차려진 내가 있는 잘 차려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쁜 우리 직원들을 고용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잘 해요. 이 친구들은 그런 걸 하면 되는데 로컬 카페에 남자들만 이렇게 정말 수두룩하게 앉아 있는 데는 카페 주인이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아줌마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아줌마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이렇게 옷도 조금 야하게 입고요. 또 터치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해요. 보면은 우리가 가봐도 그런 게 우리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실도 우리 그 혹시 다낭 이쁜이 영상 보셨나요? 그때 제가 찍어줬는데요. 그 아줌마도 좀 영상에 우리 영상미가 있으려면 어때요? 옷 추운 그때 날씨가 상당히 추웠어요. 옷을 막 껴입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게 조금 이렇게 그 이런 몸매가 노출되는 옷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낭 이쁜이가 이거 자켓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알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이 친구들이 그런 데 대한 이제 그거를 여성성을 이렇게 이제 자기 영업에 이용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기시 되는 게 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파에 마사지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에게 좀 섹시한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또 리셉션 같은 큰 마사지샵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에 몸매가 좋고 이쁜 아이들을 이쁜 직원들을 죄송합니다. 이쁜 직원들을 이렇게 딱 두는 것은 이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한국 여성들이 듣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좀 무리한 발언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제가 남자들은 무조건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착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얼굴 이쁜 걸 얼굴이 착하다. 몸매가 착하다. 이렇게 착한 걸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이 그 여성들이 말하는 남자들은 똑같고 여성들이 말하는 순서는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똑똑한 여자, 두 번째는 착한 여자, 세 번째는 이쁜 여자. 이렇게 좋은 여자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여성들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쁜 여자가 좋은 여자에 들어간다는 게 살짝은 충격적이지 않나요? 전혀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우리 여기서 사신 분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많으시니까 또 다른 의견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여성이 베트남에서 인기 있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약간은 무리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